샬롬 언어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연기된 최진원은 어떻게 살까, 굉장히 무료하고 백수 같은 그런 저의 삶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뚜루지가 나버렸어요. 일단 일어난 절만 좀 씻고 올게요. 자, 그 또 씻는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양치 먼저 합니다. 입이 좀 텁텁한 게 빨리 없어져야 좀 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치부터. 이제 두경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세수를 할 건데요. 원래 세수할 때는 밤에 클렌징하고 아침에는 이제 물로만 세수하는데 어제 밤에 클렌징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클렌징을 해줄게요. 뚜루루뚜뚜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하면 세수 끝. 저는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귀찮은 것 같아서 나을 것도 아니다 안 감았고, 저는 넷플릭스를 보려고 합니다. 워킹데드를 보고 있어가지고. 엄마 킹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국 좀비들인가 봐. 재밌나? 킹덤? 어머니가 해주신 둥지냉면입니다. 만두는 사이드메뉴. 잘 먹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냉면 먹을 때 여름 같다. 에스라 9장, 8장, 9장, 10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되게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사실 에스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어요. 쟤네들은 왜 그러나, 에휴 하면서. 그런데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그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말 그들을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되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로 어떤 다른 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모습을 본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정인! 응? 문제가 생겼어. 왜? 내 KCU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오늘 수업 듣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한번 다시 문을 드려봐야겠어요. 제가 맨날 듣는 노래요. 아주 좋아하는 노래. 아, 뭔가 오늘 일사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이 각도를 포기하지 않고 해볼게요. 라이브 시작했거든요, 지금. 헬로,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싸강대 다 써보면 다들 그러더라고. 아, 싸강 터지나봐요. 이제 유튜브에 영어 자막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막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올린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영상입니다.
집에는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헤드 이게 형 게임 헤드셋인데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저 진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호. 왜? 나 지금 유튜브 자막 가는 중. 유튜브 자막 너가 나? 왜? 아니야. 유튜브가 필요하냐? 넣어라. 넣으라고? 유튜브에 넣으라고 이거. 아 너랑 통화한 거 넣으라고? 이제 자막을 거의 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어 자막은 다 업로드했고 일본어 자막도 없고요. 파파고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저의 삶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집에서 힘드시겠지만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